안녕하세요. 농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글로바이오 장진욱입니다. 오늘은 김천에 있는 딸기 농가를 방문했고 거기서 우리가 말하는 짝귀, 짝잎이라고 얘기하는 딸기를 뽑아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아니 원래 이렇게 되면 갈변이 되지 시간이 지나면. 아니에요. 짝이라. 짧게, 얇게 아주 최대한 편을 얇게. 그렇죠. 네. 보이세요? 아유 징그러워. 아유 징그러웠다 저게. 저게 유충이에요? 예, 이게 이제 아니죠. 좀 있으면 이제 탈피하는 거 이거 이제 거의 다 자란 거예요. 작은 뿌리예요? 예. 아 징그러워. 왔다 갔다. 아 징그러워, 잘 키우셨네, 통통하게. 내가 벌레는 또 잘 키우나 보네. 이렇게 뜯어먹고 다니니 24시간. 얘 얼마나 활동적이에요 지금. 진짜 잘 키웠네. 현재 많은 농가를 방문해 보면 지금 뽑아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만큼 죽어 나자빠지는 게 많다는 얘기인데 그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작은 뿌리팔이 엄청 크게 나오죠? 아까 그 영상. 자. 제 거예요. 제 벌레예요. 그죠? 잘 키우셨네, 통통하게. 아까 어느 분께서 잘 키우네, 통통하게 그러셨는데. 자, 지금 여기서 뺀 거죠, 그죠? 아까 짝기라고 뽑으신 거잖아요.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제 제가 다 확인시켜 드렸죠? 자, 여기 세 분이 지금 증인이세요. 자, 그러니까 자, 이게 지금 짝귀 갖고 온 것도 지금 벌레가 발견이 됐고, 근데 아까는 지금 1차에서는 한 마리 굵은 게 나왔지만 2차에서는 막 7~8마리가 한꺼번에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짝귀도 연관성이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 남의 집 짝은 잘 봐. 영상을 보시면 되게 굵고 크게 키웠다. 큰 사이즈로 작은 뿌리파리가 발견이 되는 것들은 그동안에 작은 뿌리파리 자체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성장을 한 거고요. 아주 미세한 사이즈의 크기의 작은 뿌리파리 유충은 그 자체가 알에서 깨어난 지 얼마 안 된 작은 뿌리파리 유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큰 놈들이 더 상처를 깊게 내고 활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관리가 안 된 농장일수록 뽑아내는 수량이 많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 어떤 긴장을 하고 방제를 생활하신 분들 또는 저희가 안내를 통해서 작은 뿌리파리에 대한 존재를 알고 계신 분들은 방제를 철저하게 하셨고 그걸로 인해서 큰 놈들은 다 죽고 알에서 갓 태어난 애들이 활동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뽑아내는 양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말까지는 어쨌든 저쨌든 적극적으로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현미경으로 봐야 나오니 일반적으로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탄저가 들어왔잖아요. 여기도 지금 탄저가 온 걸 찍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보면 탄저가 이렇게 왔잖아. 그러면 시작은 벌레가 상처난 대로 감염이 되고 그게 이제 온 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기도 되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벌레만 잡으면 이런 병은 없겠네요. 그렇죠. 근데 100% 잡기가 사실 좀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니까 최대한 해야 뽑는 거를 100개 뽑을 거 한 4, 5개로 끝낸다. 그런 결론에 다다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벌레와 죽는 거를 연관성을 이게 연결고리가 잘 확 안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살균으로만 균의 문제다. 균 문제지. 탄저 왔잖아. 근데 그 전에 그것 때문에 온 거니까 같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은나노를 같이 치라고 한 얘기가 그 놈이랑 충이랑 같이 죽여야 된다는 거죠. 아침에 일찍 치세요. 일찍? 아니면 오후에 치든가. 이때쯤. 자, 그럼 이거 이게 죽나 안 죽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점적을 붙이려는 거지, 크라운에다가. 그래서 이 약이 들어가야 돼. 힘들게 조루할 필요 없대. 자, 넘쳤죠? 오, 죽었다. 아우, 징그러워. 똑바로 하자, 아우, 징그러워. 안 돼. 원액 들어가는 거랑. 그니까 최대한 좀 강하게 줘야 되니까 그래서 150배를 권장해서 3병을 까놨는 거예요. 500에. 원액을 하기엔 너무 부담되니까. 저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대부분 영상들이 농가 사장님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어색하거나 또는 매끄럽지 않은 상황이 되는데 자 깜짝 놀라는 거 우리 연기 한번 해줘. 하나 둘 셋. 못하죠? 그 봐요. 우리 유튜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연스럽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일부러 연기하라. 연기 못하는 거야. 제가 일부러 한번 시켜보는 거야. 그렇죠? 그죠?
맞아요. 네. 맞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유튜브 채널에 있는 것들은 진실된 얘기를 올린 거예요. 저희 한방 프로그램을 이제 적용하시기 위해서 MP500 정량펌프 시스템에다가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MP500 정량펌프 시스템에 한방 요소를 넣는 영상이 나오는데 이거 대박! 우리 딸기 좀 잘 좀 키워줘라. 네? 나 이제 마지막이다 이거. 어? 그건 나중에 혼합통에다가 놓고 쓰시면 돼요. 혼합통에 씻어갖고 다 밀어 넣으시면 돼. 근데 여기다가 한번. 야 보조 따가지고 딱 줘봐봐 이제. 나 못 따요. 못 따요.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본사 1544-2596, 1544-2596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